올해로 결혼 20년 차. 두 아들을 키우면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박성수 씨와 김민혜 씨 부부. 그동안 감춰온 이들의 비극은 지난 3월 8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어느 사거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벽 4시 52분경 텅 빈 도로 위 갑자기 차량 한 대가 공벽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반쯤 부서지고 뒷부분은 붕 떠오를 정도의 큰 충격. 충격으로 너무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운전석에 갇혀 통증을 호소하는 남성을 가까스로 구조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남성은 사고에 비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구조대원들. 여자분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확인했죠. 조수석 시트에 엎드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운전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좌석에 엎드려 있었기에 밖에선 보이지 않았던 여성. 구조대원들은 그 상황이 몹시 의아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특히 사고가 나면 가족을 먼저 챙기다든지 우리 뭐 와이프 좀 살려주세요, 살아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게 좀 네, 좀 졸음운전했다고만. 서둘러 여성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경찰 역시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목 골절이 됐는데 뼈가 태어날 정도로 심하게 골절됐는데 차량에 있는 혈액은 소량이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의심스러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사고 2분 전인 새벽 4시 50분경 부부가 탄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내려와 굴다리를 지납니다. 그 뒤 1분가량을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차량. 유턴을 하더니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 27초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후 차량은 다시 사고 지점으로 향했고 현장을 지나기 바로 직전 속도를 높이며 달려와 옹벽을 들이받고 맙니다. 또한 사고 전 차량이 현장을 수차례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한 경찰. 그 결과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됐고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자기 차를 이렇게 엘베타까지 주차시켜놓고 부상의 물체를 모포에 감은 채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사고 약 2시간 전인 그날 새벽 2시 반경 모포로 감싼 뭔가를 조수석에 실는 남편의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아내가 직접 차량에 타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육군 부사관의 수상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바로 남편 박성수 씨. 사망한 사람은 아내 김민혜 씨였습니다.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아내 민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사망한 아내 민혜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내용이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하지만 교통사고 직후 보였던 매형 박 씨의 태도가 어딘가 낯설었다는 민우 씨. 매형, 아이고 수술 끝나면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누나 지금 안치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반응이 담담했던 겁니다. 누나 저 저기야. 누나 자살이야. 응? 누나 그래 자살했는데. 누나가요? 애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아내 민혜 씨가 그날 새벽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의 명예를 생각해 일단 차량에 시신을 싣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약 한 달 뒤에 나온 국과수 부검 결과 아내 민혜 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다발성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민혜 씨가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기 전 이미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목이 눌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을 조르는 방법은 끈과 손밖에 없어요. 엑사는 목의 외패에 많은 흔적들 남겨요. 근데 중요한 건 경바박을 했다는 근거가 목이 없어요. 외패에 무엇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편 박 씨.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잘못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했었으면 다 그냥 끝날 일인데 그거 안 하고 내 혼자 수고부터 하다가 지금 살인자로 몰리고 있다는 건 특히 아내 살인자로 몰리고 힘들다고 했고 지금 뭐 약간 여론재판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언론 나가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건 증거. 네가 주장한 증거가 뭐냐라고. 아이들은 그날을 평소와 다름없었던 날로 기억합니다. 그날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서 엄마와 같이 그냥 요리를 했어요. 항상 늦은 시간 퇴근하는 남편 박 씨를 제외하고 그날도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뭔가 결심한 듯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다는 민혜 씨. 오늘은 아빠한테 경제권을 넘겨받아야겠어. 약간 장난기 있는 말투로 말했어요. 얼마 전에 아빠가 엄마 모르게 TV 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해봐요. 그 와봐요. 아니 왜 애식 있는 거 왜 얘기를 못하고 왜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해. 그렇게 하면 난 스트레스 받아. 여기서 얘기해. 멀쩡한 TV를 놔두고 굳이 또 TV를 산 이유를 남편에게 묻자. 그게 내가 화딱 지나가지고 그랬는데. 뭐?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 구매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 박 씨. 부부는 직업군인에게 제공되는 관사에서 살지 않고 5년 전부터 부대 인근의 전세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전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TV를 충동 구매한 남편, 문제는 아이들의 학원비를 낼 돈으로 TV를 샀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이제는 자신이 경제권을 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아내 민혜 씨. 그래서 계좌를 살려고 하니까 비번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말고 확인해 봤는데 계좌가 거의 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니 전셋집을 정리하고 다시 관사로 들어가자며 아내를 설득했다는 박 씨. 그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 상황을 알게 된 아내도 자신의 말에 수긍했고 그렇게 상황은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계속 와이프는 안방에서 자고 남편 밖에서 자는데 그걸 내가 신경 안 쓰고 휴대폰 보다가 이제 잘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는데 무슨 일인지 굳게 잠겨 있었다는 문. 잠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아한 생각에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는 박 씨. 실제로 샤워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흙 같은 거 내고 있어서 줄이 좀 늘어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엉거졌지만 다들 이렇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다 하셨어요. 재빠르게 아내의 의식을 확인했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박 씨. 고민 끝에 아내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끌고 나와 무작정 도로를 달렸다는 박 씨. 당시 사고 지점 주변을 수차례 배회했던 이유는 본인도 갈등이 된 거예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서 자기 뭐 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가 운전을 해요. 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딱 정신을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벽이래요. 그때 이제 불을 끄는 거죠. 세게. 밟았는데 이미 늦었죠 사실.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낸 사고였는지 우린 전문가와 함께 사고 영상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 지나칠 때? 네, 지나칠 때 박 씨가 사고 지점을 맴도는 장면에서 의아한 사실을 발견한 전문가. 앞 차량 보시면은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가죠. 이 차량은 요 앞에서 브레이크 잡아요.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무슨 일인지 박 씨의 차량만 브레이크를 밟으며 이곳을 지나갑니다. 브레이크 밟은 이유가 하등이 또 없는데 좌회전할 것도 아니고 직진할 거면서 확인하려고 오는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한 거죠. 그는 정말 뭔가를 확인하려 했던 걸까?
이 구간을 지나간 뒤 이상하게도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박 씨의 차량.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보이는 라이트, 사선 쪽이죠. 사선. 여기 지금 사고 지점 방향이죠, 라이트가. 근데 아까 전에 달렸을 때는 이 방향이 아니에요. 직진 방향이었어요, 저 굴다리 방향. 그러니까 라이트가 지금 사선 방향으로 향하게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멍한 상태에서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마치 옹벽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또 다른 전문가는 민혜 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찍은 영상에서 보여지는 아내는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기보다는 그냥 털털하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뭔가 자신의 욕구나 이런 거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나 너 그거 꺼. 나 기분 나빠. 싫으니까 꺼. 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거 꺼라고. 기분 나쁘다고. 민혜 씨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라면 이런 영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렇게 절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지위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할 만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무엇보다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아내가 자살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현장을 고정한 세트에서 현장 감식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봐온 그런 목을 낼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물론 끈 종류가 많았습니다.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은 있지만 끈 자국은 없었던 민혜 씨. 이에 대해 남편 박 씨는 그날 아내가 스카프와 같은 부드럽고 약간 도톰한 천을 이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질 때는 부드럽지만은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럽죠. 이게 목에 이렇게 들으면 엄청 부드럽고. 부러운데 이것이 당겨지면은 단단한 끈이 된다는 거 이렇게. 끈이 된다는 거. 끈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아내를 발견했을 땐 무게 때문인지 끈은 늘어져 있었고 신체 일부는 바닥에 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 아내의 몸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끈을 풀었다는 박 씨. 그런데 이게 무게에 의해서 꽉 이렇게 메어졌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는 도저히 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드러운 스카프라고 하더라도 시신의 무게 때문에 단단하게 조여진 매듭은 한 손으로 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건이 쫙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쫙 나고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수점인데 이쪽으로는 사건이 표시가 안 나요. 안에 그런데 여기는 강하게 나타나겠죠, 사건이. 특히나 이제 스카프 같은 경우는 넓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일한 목격자인 남편 박 씨는 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난 뒤 시신에서 나온 분비물로 더러워진 자신의 옷과 바닥을 닦은 물티슈 등을 끈과 함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는 박 씨. 그리고는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이동해 쓰레기 봉투를 버렸는데 사고 이후 군사경찰이 이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끈은 없었을까? 근데 줄이 지금 확인이 안 됐어. 줄은 이제 살짝 이제 아마 자기 말로 끼워놨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뭐 빠지든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목만 지금 사라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끈만 사라진 걸까? 아니면 아내가 사용했다는 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우린 취재 도중 박 씨의 과거 부대 동료를 통해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흑장산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전날 집에서 자기는 그 쇠젓가락으로 나무에 박을 수 실제로 그런 거 보여주시기도 하고. 젊은 시절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다는 박 씨. 특공무술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목 부위를 공격하되 저항은을 남기지 않고 빠르고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 기술도 존재할까? 백초크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뒤에서 전완과 팔뚝을 이용해가지고 상대의 경동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르면 사망에 이르겠죠. 만약에 주짓수나 특공무술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기술을 할 줄 알 거예요.
누나가 사망하기 약 2주 전 매형으로부터 걸려왔다는 한 통의 전화. 네. 미안한데. 네네. 좀 급해서 그런데 네. 혹시 돈 좀 빌려주시겠니? 얼마야? 너 얼마 정도 되는데? 저 돈이 별로 없어. 그냥 50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 아, 그래? 네. 우선 그럼 내가 다다음 달에 줄게. 다다음 달에. 그걸 누나도 알아요? 아니, 누나 몰라. 누나 몰라. 가족은 물론 부대 동료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1, 2년 전부터 서로 다른 핑계를 대며 아내 모르게 조금씩 돈을 빌려왔다는 박 씨. 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돈이 필요했던 걸까? 누나하고 이 연기에서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준 게 있어요. 생활자금 대출. 그 4,28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누나가 5천이 대출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예전에 필요해서 받았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던 때라 목돈이 필요할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 돈을 대출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캐피탈과 카드로는 물론 군 전세자금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는 등 지난 8년간 확인된 대출 금액만 약 3억 7천만 원. 그런 와중에 지난해 4월 7천만 원짜리 신차를 활부로 구입한 일도 있었던 겁니다. 미네 씨는 당시 가계 빚으로 1억 원가량의 전세 대출금과 차량 활부금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는 추측합니다. 아내분의 가계부를 딱 들여다보는 순간 제가 본 데이터하고 여자분께서 쓰신 데이터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인 거예요. 원사 14호봉으로 소득이 꽤 높은 편에 속했던 박 씨. 그런데 미네 씨가 기록했던 가계부와는 달리 약 1년 전부터 대출 이자로 인해 지출이 소득을 웃돌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급기야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자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계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던 미네 씨. 이후 미네 씨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이 갈등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피의자가 된 남편, 아버지, 이 모범적 군인의 경우에는 그런 평상시에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나 의사를 잘 표현해내지 않았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군인으로 살아왔던 박 씨. 그런 그에게 갑자기 닥친 스트레스 상황은 그의 성격상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렸다는 게 좀 객관적으로 좀 드러나면 그게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남편이 절망에 빠진 거죠. 박 씨를 절망에 빠뜨릴 일은 무엇이었을까? 민우 씨는 한 가지 짐작가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두 번 받았고 부대에도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채무 갚으라고.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그 사람도. 왜냐면은 군복을 벗어야 되니까. 지난해 1월, 박 씨가 아내 모르게 군에서 전세자금 대출 8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일이 있었는데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던 겁니다. 설상가상 10년 전 대출했던 군인 생활 안전자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 만기일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전세 아파트로 이사한 시기는 2019년으로 관사에서 살던 2013년에 무슨 일로 박 씨가 4,200여만 원을 군에서 대출받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사에 살면서 아내 모르게 집 때문에 목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박 씨의 숨겨진 빚과 아내 미네 씨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우린 여러 의혹에 대한 박 씨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그는 우리의 접견을 거부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떻게 사망했느냐 이거든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당연히 객관적인 정황 또 증거로 비교 분석을 해오면서 그 주장의 당위성, 사실성, 진실성 검증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겐 미스테리로 남고 가족에겐 아픔으로, 상처로, 또 의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서로가 같은 방향, 진실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진실로 향하는 길,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육군정보통신학교 초급반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부사관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7년에서 2009년 무렵 창원 김해 등지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에 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1월 20일 밤 11시 집을 나선 뒤 울산 광역시 남구 울산과학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실종된 신윤주 씨를 잘 아시거나 실종 전후 목격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